위례시민연대열이 서울 강동 송파권에 있는 유명한 NGO인데요. 위례시민연대 백혜숙 운영위원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 네. 저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전체와 부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는 서울 양평, 송파 양평에 국한된 게 아니라 송파에서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진행되는 그야말로 고속도로입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부분에서 바라보면서 송파 양평 고속도로를 바라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양평에 살고 계신 많은 주민과 농민분들이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가장 빠르게 신선한 농산물을 수도권에 제공할 수 있는 고속도로여야 합니다. 그리고 양평에 살고 계신 우리 일반 국민께서는 응급한 상황에 빠르게 고속도로를 타고 병원으로도 가야 됩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고속도로가 고속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가입 편집하듯 싹둑 잘라서 원안이 55%나 변경되는 새로운 안을 가지고 나온 고속도로는 날강도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거짓말하고 증거가 나와도 모른다 하고 강, 기승전, 강상면 종점 이게 날강도 고속도로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시작점, 하남에 살고 계신 우리 가밀지구 주민들께서 수년간 수만 건의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싹 무시하고 가밀지구에서 하남 IC로 변경해달라는 그런 시작점에 대한 민원은 싹 무시하고 민원을 제기하지도 않은 강상면 종점 변경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투명하고 이 정보를 많은 분들께 공개하는 그런 내용이 앞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다 이런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국정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 대통령 부부가 직접 해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최재관 여원영 부원님께서 혹시 밑에 아까 설명 못한 부분이 있거나 또 기자님들께서 그 예타를 보완한 예타 보완안이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공론화되는 건데요. 관련해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또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그럼 기자님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받는 동안에 아까 미처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으면 최재환 위원장 부모님께서 잠깐 더 추가로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가 이 안이 몰랐고 이번에 알게 됐는데 이 안에서 저희가 가장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마음과 민원이 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상 강하 쪽에서 거기서 탈 수 있는 IC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이렇게 반영됐다는 것하고 저기 종점부에서 그 44m 교각이 가는데 저기 청계리 이장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당신 와봤느냐? 이렇게 높은 기존의 도로가 44m 높이 있는데 거기에 접합부가 가는데 이 마을 주민들이 마음이 어떻겠느냐? 당신 같으면 반대 안 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저 같아도 그런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면 같이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설계 변경과 선형 변경을 통해서 노선과 종점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설계 변경과 선형 변경을 통해서 주민들의 편의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좋다. 나중에 같이 싸울 일 있으면 싸우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게 그 아닙니다. 살짝 설계와 선형을 변경함으로써 그 44m 교각이 없어지고 그냥 산속에 터널로 감으로써 주민들에게 좋아지는 그런 민원이 고스란히 반영이 된 그 이 아니고 돈까지 절약이 된다니까 돈이 절약이 안 돼도 사실 이런 안으로 가야 되는데 돈까지 절약되는데 이 안을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찾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매우 가치 있는 안이고 저희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걸 호응을 많이 얻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 돈이 560억이 절감된다고 용역보고서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타하는 BC가 0.82 정도여가지고 일이 안 됐습니다. 종합정책평가 AHP로 0.5가 되고 통과된 건데
만약에 저렇게 80m가 줄어들고 비용이 600억 가까이 줄어들면요. 그다음에 주민민원도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BC가 1 가까이 올라갈 겁니다. 저기는요. HP도 올라갈 거고요. 근데 강상면 IC로는 강상면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양평군 관내에서는 100% 노선이 바뀌는 겁니다. 전체 55%. 완전히 새로운 고속도로가 되는 거고 비용이 용역보고서에도 3천 가까이 더 드는데 그러면 BC분석 지금까지 못 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타안이나 예타 보안함보다 훨씬 떨어지니까 안 내놨거나 아니면 나왔는데 눈피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거 아닙니까? 당연히 BC가 훨씬 떨어질 겁니다. 아직까지 보고서도 없습니다. 그걸 기자님들이 계속 지적해 주시고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이 경제성과 환경성 그리고 주민들의 모든 민원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검토 일환 예타 보완안은 용역사에서 만든 안이고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중간 타당성조사 중간 보고서를 통해 발표된 안입니다. 그렇지만 2022년 11월에 이 보고서를 작성해놓고도 2023년 7월 이 문제가 의혹이 제기되고 불거지자 국토부에서 7년간의 자료 55건을 공개한다고 하면서 뒤늦게 공개된 자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검토 일환이 이렇게 그 환경성, 경제성, 주민민원 해소 세 가지 측면에서 모두 가장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주민들에게 공론화가 되거나 혹은 지자체를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명백하게 국토부에서 의도적으로 숨겨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어찌됐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 본인들도 스스로 타당하고 합리적이다라고 평가했던 검토 일환에 대해서 민주당 그리고 그 국회 그리고 양평군 모두 한 마음으로 이 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는 방향을 전환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추었던 이유를 국토부와 국토부 뒤에 숨어 있는 대통령은 대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끝나고 이렇게 좀 편하게 대화 나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 예. 말씀 예, 예, 말씀해 주세요. 혹시 이번 건 관련해서 국토부랑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까요? 이 부분은 올해 7월 24일 날 국토부가 스치듯이 뭐 6개를 우리가 검토했는데 수청할 시한도 있었다. 이 식으로 말하면서 당시 보면 기자님들도 얼마나 그걸 스치들었는지 언론보도 거의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꼼꼼히 하려니까 이번에 완벽하게 제가 처음 발견한 건 아닌데 7월 24일 날 수청할 시 존재를 살짝 이야기한 건 맞습니다. 근데 스치듯이 이야기해서 기자님들도 찾아보시면 언론보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 안 중에 하나, 여러 안을 검토했다는 식으로 변명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여러 안 했는데 그냥 강상면이야 무조건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중에 추천할 시간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국토위 상임위에서도 그걸 의원님들이 당시 따지지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민간 강대표님 오셨으니까 지금부터는 예타 보완안이 가장 최저반인데 이 강상면은 최저반은 거짓말이고 지자체 국회는 요구한 적이 없다니까요. 이런 거짓말을 대놓고 한 것부터가 용역사가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국토부가 야 지자체와 국회 요구안이라 말할 수가 쓰는 거죠. 처음부터 결론을 이쪽으로 몰아갔다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는 지자체와 아까 최정민원님이 이야기하고 국민들이 주로 민원했던 안은 이 예타보안안입니다. 본인들도 여기에 광주 장평군 통화하고 추진처 설치로 관계기관 적주민 민원 예방이라고 본인도 써놨습니다. 그래놓고는 이걸 작년 11월 달에 보고서에 썼는데 절제 숨긴 거죠. 올해 내내.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 이제 제가 오늘 기자회견으로 공개적으로 따진 겁니다. 이제 강득보님과 오늘 김두관 의원도 공동주체니까 김두관이 국토위잖아요. 아마 이제 질의가 들어가고 문제제기가 아주 거세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향후 계획 설명해 주실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이슈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감췄는지, 감춘 이유가 뭔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토부가 또 원희룡 장관이 의도하는 바를 하려 그러면 이걸 감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그리고 또 우리 특위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성을 검토해 봐야 되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때까지 감췄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민원 또 환경 그리고 예를 들면 편익 분석할 때 이게 가장 좋은 안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게 공론화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안에서는 아, 이 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겠구나 이런 생각은 한다라는 겁니다. 네, 민주당이 애초에 그 신양평 IC를 포함하는 원안, 그러니까 원안에 이 강화 쪽에서 탈 수 있는 IC 어디라고 특정하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볼 때는 굳이 노선을 변화시켜서 큰 돈 들이지 말고 바로 강화에서 탈 수 있는 기존의 도로를 이용하고 예산도 들이지 않으면서 수청의 IC만 하나 만들면 되는 이 안이 저희 강화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적절하다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민주당 주장하고 같은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자체 국회 요구한 이 말은 검토이나 예타 보완안에 있어야 된 겁니다. 네. 지자체랑 국회 요구한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제가 쭉 종합해보면. 그게 기존의 민주당 주장과 같다. 뭐 이 말씀도 맞지만 어쨌거나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걸 아직까지 공론화한 건 아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런 생각들을 요 안을 우리가 안익을 소장님이 밝혔을 때 내부적으로 그 입장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 이 정도까지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